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구겨진 돈 만 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살며시 떨어뜨립니다. 주인은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서 말합니다.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입니다. 만 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8,000원의 천국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주인의 마음에서 작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1870년 12월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한참일 때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군인들은 저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에서 집에서 부모들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프랑스 병사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일 때, 성탄절 찬송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상대편 독일군 진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들이 함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서로가 적군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대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쟁터에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고 잠시나마 성탄절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생존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살벌하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 그리고 다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삭막한 세상에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직장에, 삶의 모든 곳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뛰는 동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그러자 마라톤 선수가 말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갈증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발에 들어간 모래알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듯 내버려 두고 넘겨버린 작은 문제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사소하다고 그냥 넘겨버린 문제는 없나요? 넘기기 쉬운 문제일수록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행복한 삶의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눈보라 치는 겨울날 두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그러다가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요. 결국 그는 앞서 가버렸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한 사람은 노인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힘겨움을 참고 걷다 보니 어느새 체온이 올라가고 노인의 의식도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한 사람이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며 남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게 될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족장이었던 야곱에게도,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많은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계시는지요?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니 그 은혜가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